서울을 관통하는 한반도의 첫 줄 한강. 80년대 대대적인 한강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뒤 한강은 다시 태어났고 지금까지 서울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다. 최근 들어 한강에 또 다른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강 둔치에 들어선 대규모의 공사장. 2010년 2월 이곳에서 대형 건축 구조물이 한강으로 띄워졌다. 이것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알리는 시작이기도 했다. 총 규모 약 만 제곱미터의 인공섬이 만들어지고 있는 한강변의 공사 현장. 아침부터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오늘 지상에서 만들어지던 세 개의 인공섬 중에 제3섬을 강으로 띄운다. 이 진수식을 위해 중국 기술자와 함께 수십 개의 대형 고무 튜브가 공수됐다. 고무 튜브에 공기가 주입되면 한강에 띄어질 인공섬 아래에 설치될 것이다. 이처럼 에어백을 사용하는 진수는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원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좁고 경사가 급한 한강변에서 대형 구조물을 띄우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진수 방법을 찾아냈다. 원통으로 부풀려진 에어백 위에 놓여진 인공섬은 경사로를 따라 굴려져 한강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치 통나무 위에 뗏목을 굴려서 강으로 띄우는 원리와 같다. 땅의 그 진수 경사로, 경사로의 고저차라든가 좀 튀어나온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좀 불규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상부 구조체를 더 안전하게 밑에서 쿠션 완화, 충격을 완화해주면서 진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강으로 들어가면서 인공섬의 바닥이 긁혀 파손된다면 오늘의 진수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 강으로 띄워지기 전 구조물 바닥에 이상은 없는지 최종 점검됐다. 진수 원리는 단순하지만 700톤이 넘는 구조물을 강으로 안전하게 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공섬을 강에 띄우기 직전 문제가 또 발생했다. 강이 일반적인 경사도가 한 5도 경사, 5도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한강의 고수부지의 특성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진수 경사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약간의 어려움을 안고 그러고서 진수를 진행했습니다. 대형 구조물을 진수하기에 열악한 주위 환경.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개월에 걸쳐 만든 인공섬의 하부 구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 진수식이 시작된 지 4시간 후 드디어 제3섬이 한강에 띄워졌다. 3개월 전에 있었던 제2섬 진수에 이어 두 번째 성공이다. 세 개의 인공섬이 모두 띄워지면 인공섬들은 반포대교 남단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곳에서 물 위에 뜬 채 외장 공사가 마무리된다. 플로팅 아일랜드라 불리는 인공섬은 씨앗을 상징하는 3섬과 만개한 꽃을 상징하는 1섬, 꽃봉오리를 상징하는 2섬 등 모두 3개의 섬으로 구성돼 다목적 홀부터 수상시설까지 갖출 계획이다. 1섬부터 3섬까지 대규모 공원시설이 될 인공섬의 총 무게를 합치면 모두 약 7,500톤. 엄청난 중량의 인공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강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세 개의 섬 중 가장 규모가 큰 제1섬.
강에 띄워지기 전 하부구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물속에 들어갈 부분인 제1섬의 하부구조 내부. 하부구조 내부엔 별다른 시설이 없지만 여러 칸으로 나뉘어진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배의 하부 구조와 비슷하다. 하부 부유체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조선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서트를, 그러니까 성급을 받는다든지 한국 성급의 그 승인을 받는 그런 배를 우리가 여기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건조하고 그 위에 일반 건축물이 또 이제 얹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특수한 경우죠. 인공섬이 한강에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부 구조가 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 인공섬은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데 이런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부유식 구조물인 반잠수식 석유시추 시설. 이 시설은 여러 개의 다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식이다.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은 석유 개발 때문이었다. 해양 구조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발전해 왔는데요. 특히 이제 멕시코 그 연안에 그 연안에서부터 이제 그 석유를 이제 그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심한 2,000m 넘어까지 이제 석유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석유를 개발하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해양 구조물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념과 모양이 바뀌면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지의 석유 개발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면서 바다 및 유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만 수심 300m가 넘어가면 일...